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간절 우리 성도님들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은요, 현장 정복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는 신앙자들이 모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자체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로?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여기에 포인트 맞춰져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여졌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와져 있는가를 회복하는 것이 뭐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답이 내려져야지 그 다음에 것이 질문해요. 오늘 말씀해봤더니 그리스도가 누구로 왔대요? 누구로 설명해요? 처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에 들어와야 누구에서부터요? 이리와 양떼들, 약탈자들에서부터 뭐예요?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는 절대로 뭐 하지 없다?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자가 누구구나? 그리스도구지. 이 답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저주나 재앙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아유, 날 몰라서 그래.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니까, 글쎄. 맞아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울타리를 쳐놨는데 구멍이 난 거야, 구멍이. 그리스도로 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놨는데 구멍이 난 거야.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머리를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길 바랍니다.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반드시 막으리라. 그 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쪽에 자기 입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나 안에만 들어오면 너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래, 들어와라. 멀리서 쳐다보지 말고 멀리서 있는 기웃거리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목사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예,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런데 맨날 상태는 이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재앙 아니다. 그거 저주 아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반드시 축복으로 바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요, 그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문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를 뭐라 그런다? 파수꾼이라 한다. 파수꾼의 의미가 뭐죠? 울타리, 울타리. 가장 끝에 있는 사람, 안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바깥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그걸 파수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뭐하고 보호하고 계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울타리로 칭칭. 어항 속에 붕어가 있죠. 어항 속에 이제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항인지 아닌지 어쩌면 모를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넓다고 하는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어항이지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큰 고래도 있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 마음대로.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가 길이냐 저기가 길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내가 마음껏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껏 오늘 하루를 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어느 날 어항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탁 옮겨졌을 때는 새로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말했다고요? 나는 하루에 최선을 다했다. 기업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뭐가 돼 있었다? 대통령이 돼 있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옮길 수 있는 파수꾼이다. 생각하시고 양의 문의 답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입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상은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소통하고 엄마랑 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그게 안 통해요. 어떻게 하죠?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만 있으니까 지들은 문화예요. 반갑다. 어이, 좀, 신난다. 아, 다리가 이렇게 짧을 줄 몰랐구나. 그런데
학교 애들은 장난인데 자기는 사랑한다는 건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반갑다고 했는데 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상대편도 놀래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장난이었어. 근데 쟤는 강한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화의 눈으로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 개혁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생명 살릴 변화자로?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저기는 죽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맞죠? 정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복은요? 쓸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상종치 않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너의 문화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다? 사랑이다. 왜? 다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다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한 목자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개혁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싸우면 됩니까? 너나 나나 원수지. 꼭.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라? 문화를 바꾸는 것. 문화 회복자가 되라. 이 답을 내는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이 붙들어지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답을 내렸다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포럼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냥 듣지 말고 이건 나한테 은혜 되는 말이나 하면 옆에 한번 적어놓으세요. 끄적끄적. 그 끄적끄적이 여러분을 바꾸는 책의 원동력입니다. 글을 적는다는 것은 나를 정리한다는 소리거든요. 정리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는 것 같은데 나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한 줄 한 줄씩 그날 그 주 여러분 끄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오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현장 정복을 해갈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시대에 미션을 줬다. 그리고 개인에게 미션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 미션을 딱 받고 나서마자 바로 팡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애가 오늘 지금 보니까요. 곧 내려가겠어요. 나만 좋구나. 아니 이것도 성대모사 하더라고 누가. 나만 좋구나. 청년들은 되는데 모이거든. 우린 지금 되어지는 분위기에 몸이 막 전달되지 않습니까? 요딴 식의 아멘 했다가는 우리 사부 예배 때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다시 한번. 뭔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습시켜야 돼 내가. 원래 모든 메신저는 리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됐다는 표시잖아요. 내가 당신 말씀에 내가 뭐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웃어주는 거 또 아멘해주는 거 가끔 너무 기뻐서 깔깔깔깔 웃어주는 거. 목사님이 제가 뒤에 있으면 훨씬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리액션에 대가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 취한 거라고 그랬어. 술 취한 거. 술, 여러분 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왜 이래? 아니 뭐 굉장히 와 성실 너무 저 경건한데? 저는 제가 마셔봤지 않습니까? 저는 500입니다. 500. 500 했더니 소주 500 누구야? 나 정말 거기 그 정도만 마시면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등 뜨잖아. 왜 다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이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야 지금. 표정 관리 잘해서 등 뜨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는 뭐다? 축제예요. 예배만 드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붕 떠야 돼. 힘이 나야 돼, 힘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여기서 다른 말씀 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인상 쓸 일이 있어요? 행복해야 돼. 오늘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고 여호수아에게 받은 응답대로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소통하라. 이 시대에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소통해라. 다른 말로 나누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옆에 있는 유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소통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나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소통이에요. 나를 무엇으로 보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이게 가장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왜 많은 것들의 벽을 쌓고 많은 것들의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가 방한 구석에 처박히고 내가 왜 자꾸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냐?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리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야 너는 리더자라 리더자라 얘기하는데도 난 리더자가 안 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장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믿겨지지가 않아. 왜?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세상은 건널 수 없는 요단이야.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줬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너에게 차지한 땅을 줄 것이다. 네 거야. 너의 현장은 네 거야. 여호수아가 아무리 갈릴 땅을 가보려고 가보지도 않았다니까. 자기는 뭐 했어요? 가봤잖아요. 막 거인이 있고. 사실은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부터 답을 줘요? 네 거야. 네가 정복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야. 네가 정복하도록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 답을요 갖기 시작하는 복음이 소통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면 그 답부터 내려져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될 뻔히 아는데 미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 미션 여러분에게 준 현장, 그것이요, 소통하는 자가 회복되어야 되는 첫 번째. 내가 회복된 사람은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독일을 가신대요. 네, 이게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분은 독일에 음악치료사로 가겠다고,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잘 되겠냐? 안 들리는데.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 그 사고가, 그 문제가 너에게 한으로 될 거다. 그런데 그 한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게 없었으면 내가 잡았어. 내 의지로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잡혀져서 너에게 한이 된다면 그거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미션이 분명히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봤더니요 뭐예요? 미션이 딱 회복되고 거기에 따르는 뭘 주겠다? 능력 주겠다. 하나님 그냥
덜렁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요.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답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해라? 담대하고 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따라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좌쪽도 가지 말고 우쪽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려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갈등해. 술 한잔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으면 나는 목사인데? 마시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답이 없는 거야. 안 마실 수 있는데 마실 필요도 없고 또 마셔도 되는데 굳이 또 막 거기서 경건한 척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 거기서 자유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갈등되는구나. 저는 갈등 안 돼요. 저는 왜요? 마셔서 즐거운 것보다 이게 더 즐겁기 때문에 전혀 나한테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더 즐거운 사람은 이 답이 아주 애매한 답이 되겠죠. 그때그때 다르다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막 그럴 정도면 자로나 우러나 마음껏 가봐라. 뭐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요. 맨날 여기 갈까 저리 갈까 할 필요 없다니까. 청년은 가봐. 아니면 뭐 돌아와서 저쪽으로 다 반대쪽으로 연락이 뛰면 돼. 그게 뭘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정시로 무시로 묵상해라. 집중해라. 그 말씀에 집중하면 네가 가야 될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네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를 소통하고 복음을 가진 소통. 이렇게 되니까 뭐가 느껴져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복음이 소통된 청년들은 이게 바로 회복됩니다. 내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복음 앞에 쪽팔리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맨날 회개할 만큼? 그렇게 나쁠 만큼?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젖어도 우리는 천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젖어도 돼 사실은. 지들은 조금 하나만 젖어도 지옥 가는데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저질러도 천국가.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야 돼. 그게 복음적인 거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눌러놨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이 답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원 청년들은요 어디가 달라야 돼? 복음 가졌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여기 여자 청년들 기억하세요. 뭐라도 큰 소리 치는 놈이 더 낫습니다. 아, 시술 챙긴다고 꼼꼼하게 막 이러고 있는 청년보다 할 수 있어! 이놈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어! 외쳤더니 우리 와이프가 나 따라왔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삽니다. 한번 큰 소리 치고 사는 놈이요 훨씬 멋있는 거예요. 낚였어.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진짜 큰 소리 치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꼭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건 뭐겠어요? 나눈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나누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말단 사원일 때는 내 전문직이 있어서 딱 그걸 잡고 있으면 안 잘릴 줄 알고 그것만 잡았어요. 무식한 방법, 무식한 인간. 그거 줘버리면 다른 것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잡고 있으면 그 일만 합니다. 훨씬 바보스러움이요. 놔버리면 돼요.
그걸 같이 나누자. 같이 살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왜 같은 벽을 쌓고, 대학부를 가느니, 청년부를 가느니 싸워야 됩니까?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같이 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나만.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게 원단 메시지 잡았으면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할 만큼 나눌 것이 있을 만큼 사세요. 오늘 이렇게 살았더니 나 진짜 행복하더라. 내가 진짜 거기서 자유했더니 마셔도 신나고 안 마셔도 신나더라. 이렇게 사세요. 그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 해라? 선포하라 먼저. 한 번만이라도 난 그리스도를 선포해보겠다. 답을 내리세요. 두 번째 뭐 해라? 준비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준비했어요. 준비했다는 말은 뭐죠? 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뭐 했다?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설정하고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충만한지, 내 상태가 어떤지 준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은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해라? 액션. 행동해라. 우리 목사님 요즘 뭐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움직여라. 움직여봐라. 청년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오늘 4부 예배 때요. 난 4부 예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처음 봤어. 한 55분 정도 되면 사실 끝날 멘트였거든요. 그런데 더 거기서 한 10분간 떠드시더라고. 청년이야 일어나라. 흑암이구나. 움직여봅시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소녀시대 원더걸스라 그랬는데, 소녀시대 원더걸스만 오면 남자들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현빈. 현빈 1억입니다. 원더걸스 3천만 원입니다. 10분에. 자, 여러분, 누구 원하세요? 남자는? 현빈? 원빈? 현빈? 예? 아, 조인성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 왔다 가는데 8천 원, 나머지 건 다 또 한 2천 들어서 1억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화이팅! 300명인데, 1억이면 한 사람당 330만 원씩. 자, 화이팅! 그걸 두 번 하라 그랬어요. 야, 나 머리 좋지 않아요? 나 이제 이 계산 돌아가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자, 올해는 움직이는 청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소통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원니스예요. 우리가 소통되어지니까 원니스.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소통됐으니까.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소통이야. 원니스를 한다. 지금부터요, 꼭 원니스의 포인트를 맞추세요. 왜? 사실은요, 다른 시간표입니다. 다른 시간표 속에 다 있어요.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제 말을 막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이렇게 조용히 학자 스타일을 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기엔. 그렇잖아요. 오로지 오바라기를 대라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한 마디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지금 다 듣고 있는데도 갸웃거리고 있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표정이 뭐냐면
그 왜 약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이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나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게 그 하시려면 고개를 숙여 주세요, 제발. 내가 그분만 쳐다보게 되잖아, 자꾸. 시간표가 다릅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네가 받은 응답 속에 있는 자도 자기가 응답 속에 있다고 느끼는 자도 뭐다? 아니다. 뭐 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오늘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란 소리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고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이 이쪽 땅에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먼저 땅을 받았어요. 먼저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막 나 이렇게 잘 되고 너무 막 기쁘다고 막 하지요. 그러면 사실은 응답 자기가 응답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 막 상대적으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 여기도 안 되어진다고 안 되어진다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 이 답을 그래 다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결국은 같이 완성되는 거예요. 앞서고 뒤서고 없습니다. 사실 앞선 사람은 조금 뭐 해주면 돼요? 이해해주면 돼요. 조금 늦은 사람은요 굳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나는 없다 그러고 만날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만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 없어요. 그래서 절대 나를 실패했다 이번 주에 내가 실패했다 간증하지 마세요. 나 이번 주 돌아보니까 난 너무 실패한 것 같아. 무슨 실패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패입니까? 이번 주에 나는 돌아가서 봤더니 여러 번 깨졌는데 소망 가지고 나왔다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깨졌는데 매번 소망만 매번 소망이 어느 날 갔어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걸 모른다. 들어주면 돼요. 다른 시간표다. 그 다른 시간표를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뭐다? 그래서 공유된 응답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요 이스라엘 전체가 공유했잖아요. 청년회가 같은 것을 보고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고 각자의 문화가 다르지만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응답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김문재 장로님이 오셨고 주무령 참모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꼭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지금부터 원리스 떼라. 그것을 위해서 원리스 떼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처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원리스 되냐?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여 내가 당신 말씀에 따르리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라는 거? 먼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소통하면 된다니까. 가서 먼저 나누세요. 먼저 대화하시고 나의 자부심 가지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리더자에게 순종해라. 바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장하고 여러분이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과장들도 많구나, 사님들도 많고. 제가 한계가 대리였기 때문에 과장님은 되게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위에 상위 사역자, 상위에 있는 사람 하나를 내가 못 바꿔낸다. 뭐 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웨이는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기용할 것 같죠? 천만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일은 잘하지만 껄끄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묘한 표현이죠. 일은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뭔가 잘하는데 이놈은 뭔가 껄끄러워. 그놈은 성공합니다. 그게요. 그게 묘해요. 내가 끌어오르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너무 안 따르고 버릇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걸 잘 해놔요. 그게 뭐예요?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돼요. 꼭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리더자들. 여기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우리 정은준 목사님 말씀에. 또 우경성 목사님 말씀에. 저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걸 어떻게. 그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거기에 순종하자. 이해는 되지 않고 어쩔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대도하는 쪽지 나눠주면서 뭐 해라? 포럼 해라. 야, 우리 순장님 너무 착해요. 12시 우리 이번 주에 임원 수련회 있었잖아요. 120명 왔어요. 다 왔어요. 순장이 98명 중에 8명 빼고, 6명 빼고 다 왔어요. 12시에도 꾸역꾸역 오더라고. 와, 나 보고요. 나, 여러분 진짜 내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자주 듣기는 될 거예요. 잘 쓰진 않지만 자주는 듣게 되는데 눈물 나더라고, 눈물.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그게요. 내 위에 있는 상위 사역자를 뭐 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감동시킬 만큼만 되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해라? 그래서 그 리더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요거 조금 동기가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내 동기는 아니라 성경 동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명령을 했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가?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입속에서 오경석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아주 하나만 더 못을 받겠습니다. 구준표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제 겹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얼굴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분이라도 좋게. 현빈은 안 되잖아.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구준표는 조금 얼굴 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준표 생각하고 기도는 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쩌면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금만 그릇을 키우세요. 내 바운더리가 넓어져 버리면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거라고 느끼는 그것을 쥐어잡을수록 전혀 가질 수 없다니까. 그건 언제 모래 잡았다고 느끼는 게 쑥 빠지게 돼 있거든. 아예 뭘 지면 돼요? 큰 바운더리를 가져버리면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소통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내 그릇을 조금만 키우자.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복음에 관심 가지면 큰 그릇 되게 돼 있어요. 이익 같은 건 포기할 수 있거든. 내려놓을 수 있거든. 세 번째 큰 그릇일수록 뭐가 된다? 여러분 영향력 앞에 영향력을 가지세요. 영향력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되, 누가 되라? 가장 회복자가 되죠. 여러분 주위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줄 수 있는 회복자가 되라. 조금만 해주세요. 뭘 위해서요? 소통을 위해서. 원넷을 위해서. 두 번째 뭐요? 치유자가 되어주라. 치유자의 의미가 뭡니까?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글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큰 그릇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내 말을 듣고 치유되어지고 괜찮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한 주간이 됩시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문화정복의 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소통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는 응답들이 우리 청년의 곳곳에서 들려지는 귀한 청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소통과 하나님 원네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만큼 은혜 많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